SC 선생님께서 주신 삼성 SDI, 솔루스 첨단 소재, 네이버, 하이브, 넵튠,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카카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글쎄요, 네이버를 39만 7천 원에 이제 편입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자락까지 어차피 돌리기가 이제 좀 언젠가는 돌린다고 봅니다. 그 언젠가는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은 시장 지수는 뭐 지금보다 월등히 위로 올라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이 정도로 올릴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좋다란 얘기예요. 네? 부정적인 내용의 기준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정도로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기초적인 체력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자 하고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본적인 그 실적 부분은 충분하다. 예, 그것이 이제 급격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경기가 좀 둔화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회복이 될 거냐. 가끔씩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저도 이제 말투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성격이 저도 뭐 덩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혈질이어서 그런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그러니까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금리 이렇게 급격히 올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는 언제 할까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합니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요,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게 9년 6개월 만에 한 거거든요.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리고 금리를 다시 이제 12월부터 내린 부분은요, 2009년 7월에, 아,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2007년 9월에. 그럼 2007년 9월 대비해서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린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19년도니까 12년 만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12년 만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 뭐 엄청난 거죠, 그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그 정도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위험합니다. 다만 이제 급격히 내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양책이 나와서 거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돌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바닥 금리에서 돌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대바닥 금리에서 돌릴 때는 이제부터 경기 살아나네 이렇게 가는 거고 정점에서 금리를 조금씩 내려나가기 시작하는 건 이거는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금리를 바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폭발적인 시세다. 업종만 잘 잡아서 대박을 내자. 근데 이번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 근데 결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충격은 있었지만 그 충격이 바닥을 일정 범위 형성을 하고 지표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별로 극대형주에서도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장.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이 소형주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뭐 사료주들 시가총액 600억, 700억, 1000억, 2000억짜리에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2천억, 3천억 터지면서 변동성 나오고, 그런 거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갈 수가 없어요. 변동성 크기도 그렇고,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내년이면 더더욱 좋다. 연말까지는 저는, 뭐좀 과도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감이 여러분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연말까지는 3,000포인트 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봐야 600포인트인데 20, 30%의 등락률은 기존에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과매도 권역에서 돌리는 흐름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뭐그 흐름 범위가 내년이든 또 내년 1사분기든 2사분기든 뭐 상반기든 뭐 그런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시장지수가 이제 3000 그리고 당연히 3300은 넘기겠죠. 왜?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의 그 시가총액도 당연히 오르리라 보는데, 그렇게까지 가져간다면 종목을 AS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야 돼. 왜?
아니,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이 어쨌든 순위가 9위죠. 어? 시가총액 순위가 뭐 9위, 8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8, 9, 11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 없을 때는 시가총액 그장 중에 2위까지 올라섰어요.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흐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28조란 말이에요. 28조고 뭐 메이저들 외국인들 또 대주주 외국인 기관들 지분 빼고 나면은 사실상 개인들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산 가치 부분도 뭐 성장주 치고는 어마어마하죠. 1.16이라면 그동안의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PER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도 글로벌 시장에 내놨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기준에서 이 잣대는 일단은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 시장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여다봐요. 특히 이제 저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결여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도 부담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카카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 찍을 때그 당시 기준에 이 네이버의 사상 최대치 고점, 고고점을 딱 넘기는 그 흐름이요. 수급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그 수급이 유입된 그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이버가 월등히 큰 업체였죠. 시가총액 자체가. 그 네이버는 이제 시장 연동 조종, 인덱스 상품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동 조정이 좀 깊었고 카카오는 사실상 거의 덜 빠졌어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빠른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남들이 사실은 시장 코로나19 때문에 미끄러졌을 때 상대적으로 덜 밀리고 가장 빠르게 돌리니까 왜 수급 돌리거든요. 사상 최대치 수급이 들어왔어요. 실적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주를 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얘를 좀 일찍 팔긴 했지만 낙폭과대주를 본게 아니라 얘를 팔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서 언제 5월 달이죠 사실 굉장히 일찍 팔았어요 5월 달에 여기서 굉장히 일찍 팔고 대신에 여기서 지분을 이제 30%를 채워놨기 때문에 남들 코로나19로 고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고점일 때 요절하게 주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5월에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의 지수는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을 때. 정리하고 낙폭과대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게 해서 80% 수익 내고, 한달 만에.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시장 들어와서 수익 내고. 그리고 이들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부러웠긴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시젠, 그때는 30% 비중 시젠에 다 들어갔어요. 거래대금 뭐 시젠 한 하루에 2조씩 터졌으니까. 2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8월 24일 이후에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 한 달에 1조 넘기는 게 한두 번, 두세 번은 있으니까. 삼성전자 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진 게, 마지막 터진 게 8월 24일 현대로템 1조.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 당시에는 시젠이 하루에 거래대금 뭐 1조는 우습게 터졌고 2, 3조씩, 2조 3천억씩 터질 때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한달 들어가서 시젠에서 10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일찍 팔은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없는데 작년에 네이버 시세를 못 잡았는 게 아쉽죠. 그래도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볼때 작년에 네이버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러한 수급 범위에 손바뀜의 수급입니다 해서 들어갔다면 밀릴 때에도 사실상 낙폭과 된다 하고 미련을 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거래대금 좀 많이 둔화했다 할지라도 어쨌건 우리는 잘 정리를 하고 그 나서 그 이후의 기준인데 9월 달에도 한번 그 신규 가입하신 분이 질문 주셨을 때 전략 매도를 드렸단 말이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은 그나마도 PBR 1배 수준 엄청난 거죠. 뭐 성장주 치고는 저평가 상태. 그리고 PER 지금의 기준에 이제 내년치 20배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 내놨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는 맞는데
9월 달까지만 해도 여전히 고평가로 저는 인식을 했고, 지금도 그 저평가는 맞지만, 그 저평가를 인정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동종 업계를 비교했을 때요. 그걸 그 저평가로 인정을 하고, 주가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은 지금 아니다.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 저평가인데? 라고 매수를 하거나, 이거 낙폭과된데? 하고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에서 2020년, 2021년처럼의 그 엄청난 변동성의 크기를 현재 위치에서 기대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해요. 명분이 부족해요. 결론은 정리하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한다는 건세 가지로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는 이제 랜덤워크 이론이라고 그래서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본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랜덤워크 이론은 우리하고는 안 맞죠.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에 뭐 그래, 저평가 수준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든다면. 그 다음 범위가 이제 그럼 저평가인데 언제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메이저 종목에서 가장 볼수 있는 게 수급인데, 수급이 어찌됐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인정을 안 해. 어? 윤 정도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럼 두 번째 기준에서는 메이저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급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메이저가 안 들어오고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떠안았어도 이런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런 전제 조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돼요. 그럼 이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래야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면 뭐 강세 흐름이 연출될 수 있고, 그럼 이 거래대금의 뭐 대략적인 평균치, 예를 들어서 대략적인 평균치다? 그럼 요 정도는 잡혀줘야 되겠죠. 요 정도는. 그럼 요 기준에서 최악의 경우의 기준이, 최악이라기보다는 뭐저 정도의, 우리가 70%를 일반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 거래가 터질 수는 없으니까. 저 거래되면 매일매일 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를 잡아준다 해도 그러면 얼마예요? 거래되는 기준으로 1조 5천억? 1조 5천억이 터져야 돼. 아까의 그 카카오뱅크처럼. 카카오뱅크가 1조가 터지면서 30%대, 예? 30%대 폭등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1조 5천억, 2조가 터져야 추세의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현재로서는 그게 터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일간 단위의 기준에 1조 5천억이 터지려면 일간 단위 기준에서 하루에 얼마? 5천억 거래대금이, 뭐 4, 5천억 거래대금이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2, 3천억 거래대금이 3일 정도, 그렇게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5천억, 4천억, 5천억이, 4천억이면은 요 정도 범위고. 그거를 저는 하여간에 그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거래대금하고 안 맞다. 이게 최소 범위입니다. 4천억의 기준. 난 거래대금하고 안 맞다. 난 거래량을 볼란다. 그러면 최소의 거래량 우리는 뭐라 그러죠? 5MA, 20MA.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5개의 캔들과 20개의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그거는 추세 매매를 할수 있다. 추세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가 4만 원에서부터 아름아름 20% 올랐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한 번도 없어. 뭐 그냥 막 하루에 뭐 그냥 막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정도로 막 10%씩, 예를 든다면 예의 기준에서 10%씩 막 움직인 그런 거래대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점진적으로. 그러면 5MA, 20MA 거래량을 부딪히고 양봉으로 나오는 날, 뭐 예를 들면 이런 날이라든가 이런 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수반돼 있으니까, 그런 날큰 변동성이 아니라, 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이면 뭐 많이 나와봐야 2, 3%, 3, 4%인데 거래가 터져주고 일단은 양봉이니까 여기서 따라 붙는다. 내일 모레 눌리더라도 1, 2% 눌리고 가면 점진적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흐름처럼, 우리는 이걸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를 잡고 있죠. 300만 주에서 최소 3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동성 7%에서 10%를 본다 이거예요. 얘가 10% 이상 막 쭉쭉 올라간 적은 제한적이니까. 이 거래가 나올 때 오버슈팅으로 보고,
다행히 극대형주인데 수급이 밋밋한 게 아니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3% 정도 들어온 겁니다. 앞부분에 이미 10% 외국인 매집이 있고 5%는 기관들이 나갔어요. 15% 매집에서 기관들이 5% 나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 매도 끝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지금 한 12, 3%를 샀어. 이거를 점진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는 점진적인 흐름을 보겠다. 아니, 대형주가 안 좋은 종목이 없어. 우리는 분명히 시장을 윗방향으로 본다 했고 지수도 지금 검은 색깔 종가선 차트 윗방향이고 그럼 얘도 오르겠지. 당연히 오르겠죠.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오르죠. 당연히 시장이 오르는데 얘가 왜못 올라?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따지려면은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추세 매매로 볼수 있는 거고 변동성. 야, 이거 앞부분처럼 막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지 낙폭과 돼야 하냐? 이렇게 올라가야 돼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거래 대금 주간 단위에서 1조 5천억, 2조는 터져야 된다. 그러면 하루 기준에 4, 5천억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 지금 뭐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천억씩 터져요. 2천억씩 터져. 그게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결론. 결론.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정리. 매도하셔서 나머지 종목군들 뭐 좋으신데요. 뭐. 그 기준에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도 더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결론은 네이버 정리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회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경우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삼성 SDI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고 막 악써요. 막 얘가 얼마나 좋은 업체고 2차전지 업체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 상황이고 우리나라 매겨 살릴 게 2차전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에서도 그랬었어요. 셀트리온 뭐 국민주지 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안 그랬어요?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욕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지? 그룹의 그 지도가 바뀐다 해가면서. 삼성 SDI를 이걸 누가 저평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익 범위의 기준에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얘 시가총액 5위, 얘 시가총액 6위, 얘 시가총액 17위, 얘 시가총액 18위. 얘 시가총액 그 130조 정도 하죠, 지금? 얘 주식수 6,800만 주짜리예요. 50조. 얘 7,000만 주짜리 49조 정도 하고. 얘가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17, 16조 77조 뭐 왔다 갔다 하죠.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이세 종목은 다 지금 편입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다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거만 하나만 염두에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팔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의약품 쪽, 바이오 쪽 못하던 분들의 가장 큰 쪽은 무조건 사라라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나 있고, 무조건 사라는. 제약바이오도 보고 자료가 없었잖아요. 보고서 자체도 없었고. 그런데도 보도 자료를 놓고, 보도 자료, 회사에서 뿌리는 자료, 뭐, 이번에 베트남에서 뭐 어쩌고, 이번에 뭐, 일본하고 뭐, 공동 개발은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로 주가 견인을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현혹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되는 업체도 있었고. 근데 2차 전지의 기준도 지금 삼성 SDI가 PBR이 3.43배입니다. 이게 어찌 저평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PER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우리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비중도 갖고 있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분기 매출 1조를 넘겼다. 사상 최대치다. 그러면 이제 흥분들 하시는데 1년에 그럼 4조잖아요. 물론 내년치도 또 봐야 되겠지만 4조인데 4조의 규모는 지금의 시가총액 16조, 17조 감안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다 반영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라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바이오 종목에서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피눈물을 나게 한 거고. 신라젠 뭐 거래 정지 당할 때까지도 매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무조건 안 돼라고. 그럼 2차 전지도 무조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실적 대비해서 또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 SK그룹 주고 우리 이수익 다 상환했잖아요. 주간 단위에서 8월 2일에 정확히 8월 2일부터 주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0일, 8월 17일 날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다. 삼성전자 빼고 거래대금 4조를 넘겼어요, 내가. 삼성전자도 거래대금 4조 넘긴 날이 없어요. 딱한번 11조 넘긴 날 하루. 4조 넘긴 날이 없어요. 근데 얘가 4조를 이틀을 넘겨요. 그러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난리가 났었지, 뭐 36만 원까지 갖고. 우리 이거 수익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하고 나왔어. 얼마야? 30만 원 수준에 손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0만 원 전후 그 밑에. VVIP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윤종도 말이 맞구나. 2차 전지도 내년, 내후년 되면 분명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윤종도 말이 맞구나. 무너지는구나. 결국 무너지는구나.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그건 뒤도 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도 사실은요. 아까 이제 그 LG화학 물적 분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삼성 SDI도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7월 말에, 7월 말에, IR을 진행했죠. 누가 LG화학이. 그때 IR 진행하고 2차 전지주들 뭐 실적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까지. LG화학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삼성 SDI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하락률이 비슷해. 그런데 LG화학한테만 물적 분할 악재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하락률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이 79% 올라왔고 얘는 조금 퍼센테이지로 조금 더 올라왔었을 거예요. 조금 더. LG화학 79% 얘가 한 100%. SK이노베이션은 뭐 시가총액이 5조에서부터 움직였던 애라 더 작았죠. 그래서 더 가볍게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짧은 기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시장 올라갈 때 얘도 오버슈팅에 의해서 조정받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시장 무너지면 얘도 이러는 사이에 작년엔 누가 갑니까?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에 에코프로가 작년 기준이에요. 에코프로가 다시 기업 분할을 또 하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 분할이 되고 시가총액 착시현상이 나옵니다. 좀싸 보이는. 그래도 주가 그렇게 탄력 못 받아서 왜? 원초 올라온 가격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예전으로 하면 100% 무상증자를 에코프로 HN이 뭐 5배인가 7배인가 뭐 하여간에 엄청난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에코프로 HN이 폭등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연동이 되고 에코프로 BM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은 에코프로 BM 쪽에 수주 공시가 나오는 거죠. 10조짜리. 그 수주 공시가 사실은 3년치. 그리고 원래 납품하던 쪽.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이미 10조까지 올라간 에코프로 BM의 그것은 그 내용은 주가 견인의 모멘텀은 돼도 그것 때문에 저평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평가니까 주가 더 땡겨줘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2차 전지도 순환이 있어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때 다 올라갔죠. 이때 올라가면서 나머지 쪽도 쫓아 올라온 거고, 이렇게 이제 뭐, 무너져 있을 때, 뭐, 무너졌다는 표현보다 뭐, 조유종이 깊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BM, 또 LNF 이런 쪽의 강세와 나머지 또 2차전지주들의 강세가 있었죠. 대장들은 못 가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4월, 5월부터 2차전지 주들이 이쪽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일단 본격적으로 언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움직였어요, 사실. 이때는 별로 못 가잖아요. SDI나 LG화학도 그렇고. 이때 이제 7월부터 에코프로 또 코스모 그룹 주들 뭐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아까 보신 특히 이제 10월 달에 기준에서 아까 보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다섯 종목의 저점 대비의 변동률이 상당한 거죠.
물론 금양 같은 경우도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7월 이후에 500%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들의 흐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흐름은 누가 또 갖고 왔습니까? 사실은 LG 에너솔루션이 전체 무게감을 이끌어줬는데 LG 에너솔루션의 흐름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고 7월 말에 보유해수가 풀리면서 LG 화학이 갖고 있는 81.84%가 유통물량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직전에 LG에너솔루션 비중이 조금 확대됐고요. 이번에 11월 달 기준에서 비중이 확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액티브 쪽에서 미리 사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비중 때문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에게 물량이 넘길 거고 넘겨질 거고 그게 이제 11월 말에 넘겨지겠죠. 넘겨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물량에서 패시브 자금은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뭐말 같지도 않게 폭락을 해도 안 빠져나가. 대신에 그거를 대차를 주죠. 그래서 대차의 공매도가 이제 좀 실리게 되는 겁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추세에서 삼성 SDI를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나중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펀더멘털이 좋고 다 좋지만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과도하게 솔직히 제가 볼땐 올라와 있어요. 프리미엄 높아. 나중에 이제 그 MSCI 지수 이제 패시브 자금 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비중 이런 부분 다 정산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급이 제한적이다. 근데 공매도는 이제 그 대차 물량이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 공매도 나올 수 있고 또 LG화학에서도 사실은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심은 하고 있었지만은 조심은 하고 있지만 아, 우리 뭐 지분 가져갈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70%를 얘기를 했어요. 벌써 이미. 무슨 얘기냐면 11.84는 블록대를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블록대를 하면 그 물량이 쏟아진다는 게 아니고, 그 물량에 대한 또 대차가 형성될 수 있다.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정점의 인식이 잡히면 그때 돼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지금 가져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잖아요. 뭐 거래량 주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지만 거래대금이 이제 줄어버렸을 때 줄어질 때 거래대금이 둔화될 때 그럴 때에는 거래대금이 둔화될 때는 또 거래량이 둔화될 때에는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메이저의 경우에는 이 수급이 눈에 확 띕니다. 수급이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수급이 빠져나가는데도 뭐 손바뀜 수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강세를 띠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수급 보여지는 대로 움직여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움직여. 응?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 얘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근데 못 움직이는 게 여기서 한 방에 10월 달에 와장창 들어오면서 우리가 7월 20, 10월 21일 날 금요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거든요. 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도 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은 앞전보다 실려있죠. 월등히. 월등히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얘는 이제 더 가는 거고 유지가 안 되면 그럼 못 가죠 이제. 그럼 정확히 21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거래가 빵 터진 이날. 그럼 그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예요? OMA, 20MA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면 거래가 터진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추세 매매라는 거예요. 추세 매매. 수급까지 들어왔네 이렇게. 근데 거래가 이따시만큼 터졌어. 그럼 평상시보다 월등히 터진 거잖아요. 그럼 거래대금도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예를 들면 5천억이잖아요. 이렇게 5천억 전후.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3위 전후에 놓여져요. 거래대금 최상위 3위 혹은 2위 뭐 이렇게 넘겨져요. 5천억이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변동성 매매. 예? 5천억씩 막 터져. 4천억, 5천억씩 터져. 그게 변동성 매매. 그게 하루에 SDI가 뭐 5%, 7%, 8%씩 나오는 변동성 매매. LG화학도 똑같아요. 11%씩 움직일 때 거래대금이 솔직히 좀 모자랐어. 한 3천원 갖고는 안 돼. 더 터져야 돼. 근데 유통물량이 원체 작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다시 만약에 이런 거래대금으로 둔화가 된다. 둔화가 되면은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추세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와, 이거 한달 만에 무슨 아니, 삼성 SDI가 한달 만에 40% 올랐으니까, 고점을 기준 잡으면. 지금 종가로 기준 잡아도 36% 올랐어요. 이거 언제 팝니까? 물어보는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그 전문가들, 기술적 분석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66만 원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실현 일부 하시고, 그건 정신 나간 애들이야. 그런 애라고 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70만 원 목표 주가 올라왔으니까 차익실현 일부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70만 원의 목표가 뭔데? 만약에 70만 원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이 SDI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성장성을 포함한 펀더멘털에서,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성장성을 포함한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죠.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7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예를 든다면. 그럼 그거 오면 그거에 맞게 차익실현하면 돼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뭐 이건 70만 원까지 갈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따구로 기술적 분석하자.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거. 뭐, 줄 그냥 아무 데나 막 거. 야, 명목 가격 70만 원에 뭐 매물벽이 형성. 얘가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소형주는 매물이 있어요. 유통 물량이 많은데 주가 땡겨놨다가 위에서 때려버리면 그게 매물이 되는 건데, 대형주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가 있는 거죠. 어느 날부터 막 매도를 시작해. 어느 날부터 막 매수를 해. 매수를 하면은 매물이고, 앞에 매물이고 뭐고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근데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70만 원. 70만 원 넘겼으니까 뭐 70만 원이니까 차익 실현하시고, 그거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어? 그럼 우리 내가 돈 내는 전문가 걔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삼성 SDI의 지금의 수급 높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근거를 대고 명분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석을 할 때, 윤정도라면, 기술적 분석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때는 윤정도라면, 이런 종목은 매물벽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무슨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대주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무슨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매물이. 응?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수급 범위가 이 당시에 고점을 찍던 위치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죠. 그러면 최소 범위 나는 여기를 넘긴다고 본다. 윤정도는. 앞에 계속 뭐 고평가네,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야. 2차 전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네, 세계를 먹여 살리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딱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 기술적인 범위에서 수급 범위가 놓고 보시니까 어때요? 어? 앞전에 형성돼 있던 수급 대비 월등히 높여져 있죠. 오, 선생님, 그런데 이쪽 수급 대비해서는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손바뀜도 해석을 하고, 응? 손바뀜도 해석을 해보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해석을 해보고, 실질적인 유통 물량도 해석을 해보고, 저 규모, 3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도 해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삼성 SDI 7월 달에 설명을 드릴 때에도 수급이, 아니 10월 21일 날 설명드릴 때도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번 추세에 요 거래량과 요 수급이라면, 요 거래량과 요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이라면 요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앞전 고점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설명드릴 때, 카카오뱅크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거래대금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주간단위 2조씩 터져줘야죠. 주간단위. 이 주간이니까 2조씩 거래가 터져줘야 돼. 이미 1조 5천억은 터졌어. 근데 1조 5천억 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면은 저 정도의 저 양봉의 저 크기, 저 가격대였다면 여기를 더 뛰어넘으려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2조씩 터져줘야 이 앞전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펀드멘탈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는 윤정도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삼성 SDI를 분석을 합니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메이저들이 수급을 넣어서 움직임을 주느냐. 메이저가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를 실어가면서 손바뀜 수급이라 할지라도 추세 범위를 주느냐. 거래가 없는 그 추세 범위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SDI 2차 전지 쪽 가지고 가시고, 뭐, 개별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보더라도 뭐 수급 논리가 굉장하다. 그렇다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11월 9일이나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나 이런 건다 봐야 됩니다만, 크게 그거에 뭐 연연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82만 8천 원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저 수급 범위를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 일간 기준에서 3일날 급등이 났죠. 3일날 포스코 케미칼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그 포스코 케미칼을 가져간 차트 보시면 똑같은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쟤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런 건 없겠죠. 제 기준입니다. 윤정두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은 되고 삼성 SDI는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문자 매매 사인 계속 뭐 10월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게 문자가 나가요. 10월 이후에 그렇게 해서 15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고점 대비 21%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맹신하면서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맹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돌려질 때 거래가 없으면 못 알아보는데 거래가 터졌고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전체가 돌려진다면은 이쪽의 명분은 폐밧데리 수준이 아니라 유통망을 통해서 잡아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내용. 유통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중국 거를 못 쓴다 했을 때 그래서 GMA에서 이제 포드 쪽의 물량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어요. 실질 그 포스코 유통망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SDI의 수급하고 똑같은 논리를 드린 거예요. 이때가 17만 원대예요. 17만 원대인데 이렇게 보시면 15만 원까지 깨져 내려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14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볼 수도 있다. 앞전에 이제 뭐 저점 부분들 여기까지도 뭐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저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을 보셔야 된다. 수급이 꺾여버리면 물량이 나오면서 미끄러지면은 그럼 그건 감당이 안 된다. 메이저가 사줘야 되는데 메이저가 개인에게 막 떠넘기면서 밀려 내려오면 그건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저 물량이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더 수급이 들어오면 앞전 고점은 당연히 뚫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캔들 패턴, 뭐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또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 전부 다 설정을 하는 와중에 그 중에 이제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캔들의 색깔, 캔들의 패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방향성, 거래량, 거래대금 이건 뭐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랬죠. 누군가가 샀느냐 팔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왔단 말이지 더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앞전 고점들을 싹다 넘기고 신고가를 낼때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더 들어왔죠 더 들어온 거예요 이따시만큼 더 들어온 거 지금 저 줄을 거드렸잖아요 줄 대비 더 들어온 거야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 6천억 매수를 한 거예요 짧은 구간에 6천억 그 6천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 SDI도 지금 보시면은 짧은 구간에 굉장히 많이 1조 6천억만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저 수급이 들어올린 건데 저 수급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는 거 그걸 따지라는 거죠. 그거를. 그걸 따져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기준에 양봉이 터져 있고 추세가 강화가 형성돼 있는데 저거를 가지고 70만 원 목표 주가 다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 따져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성장성까지 포함해서 목표 주가 설정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 목표 주가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목표 주가는 그냥 뭐줄 그어놓고 여기서 뭐 매물이 붙지 그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대형주의 기준에. 대형주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수급이 눈에 확 띄게 들어오면서의 수급 논리.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시가총액 2위 LG 에너솔루션 부분에 가려져 있지만은 저게 다 수급이에요. 맨 밑바닥에 빨간 색깔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0월 달에 다 미친 듯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LG화학도. 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메이저가 움직였지. 어? 메이저 종목이 움직인 거지. 수급 없이 가는 경우는 드물단 얘기예요.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차익 실현은 아무 데서나 설정하지 마시고 잘 잡아내십시오. 지금으로서는 가져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갖고 계신데 얘도 2차 전지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 그
전자장비 볼까요?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은 모르거든요. 근데 뭐 전지박, 동박 뭐 이렇게 해서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될것 같은데 얘도 맞나요? 응? 만약에 이제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뭐 몰래 훔쳐보고 뭐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나타냈네요. 그래서 첨단 소재니까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제 그치 연동을 해서 자 보면은 가동률 또 뭐야 뭐좀뭐 얘기를 해야 돼 얘기가 안 나와 있어 제대로 선반영된 유럽 위기 뭐 어쨌다고 이거 참 밑에 또 있겠죠 뭐 전지밖 개선 중요한 뭐 2차 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이제 2차 전지 기준으로 같이 묶어서 이제 해석을 할게요 만약에 제가 잘못된 거라면 나중에 혼내주시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도 펀더멘털 보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저평가입니까 PBR 4배에서 90배면 고평가란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평가 고평가를 나눠서 말씀드릴 때이 종목의 기준에 뭐 고평가니까 파세요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맞지 않는 전략이다 고평가인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대금도 없고 추세도 없어 그러면은 정리하는 게 맞죠 잠시만 얘는 뭐 2차 전지가 아닌가 2차 전지박이면 2차 전지로 분류되지 않아요 하여간에 근데 지금 시세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네요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볼게요 뭐 결과론적인 해석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저평가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야. 그리고 58% 이제 대주 지분, 정상적인 업체고 다만 이제 메이저들이 손을 안 댄단 말이죠, 지금. 얘도 똑같아요. 사실상 보면 SDI 보신 것처럼 메이저들이 얘 성장성 뛰어난데 라고 해서 들어오면은 뭐 주가가 수급 논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은요 계속 뭐 매도 내지는 관망이죠 그러면 짧게 갑니다 얘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평가가 아니더라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더라 그럼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가 지금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수급과 심리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예 방송을 갖고 나갈 때 이걸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기술적 분석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고 그다음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그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윤정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문제로 나가는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논리입니다. 증권 분석의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건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 추가 수익률 불가하다.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맞지. 그러면 흔히 보는 게 이제 이두 가지인데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그냥 말 그대로 내재 가치예요.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태냐 이걸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기술적 분석 뭐예요? 볼린저 밴드 이런데. 그거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수급을 보기 위한 방법인 거고, 심리를 보기 위한 방법인 거고. 심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 공시도 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공시 내용이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기본적 분석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가에 반영됐느냐?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 1조 넘긴 거, 분기 매출 1조 넘긴 게 주가에 반영됐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인 거고. 그죠? 내재 가치 부분에. 저평가냐 뭐 이런 거는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명분이 돼서 주가가 견인되는 거 카카오뱅크 포스코 케미칼 다 마찬가지인데 카카오뱅크도 영업이익 처음으로 1000억 넘겼어요 분기 영업이익 1000억 넘겼어요 그 저평가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명분으로 주가를 땡기니까 누가 메이저가 땡기니까 와 이게 뭐 엄청난 재료인 것처럼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 심리는 1뿐이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3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심리는 1 그다음에 수급이 9 시장에서 그러면 수급은 뭐 7이라고 생각하겠죠, 7. 근데 수급, 메이저의 수급을 볼수 있는 거는 대형주가 아주 편하게 볼수 있고.
중형주에서도 매집이 많이 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BH 같은 경우도 PCB 업체 기준에 애플 쪽에 영향도 있고 매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 이상. 우리도 들여다봤는데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 그렇게 매집하고 들어올려서 1조 수준? 근데 빠져나갈 때는요 하루에 막 3%씩도 때려버려요. 뭐 손절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매집률은 그렇게 뭐 신뢰도가 사실 높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매집률이나 이런 게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어쨌든 그 수급이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이면 제일 좋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그게 수급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일반 종목은 그 수급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거래인데 그 거래가 이게 뺑뺑이 거래냐,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뺑뺑이 거래냐. 윤종처럼 35년 전에 주식할 때는 그런 뺑뺑이 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창구에다 줌을 넣어야 되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기준을 잡는데 2천억짜리 3천억 터지는 거.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 거래대금 3천억이야. 그거에 대해서 매집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뺑뺑이 돌렸는데 잘못 들어왔다는 물량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10조짜리가 3천억 터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띨 때는 야 거래대금 우리나라에 5위 안에 들어와 있어 계속 그렇게 터져줘 얘는 계속 터뜨릴 수 있는데 왜 뺑뺑이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얘는 그럼 명확히 뭐예요? 지금 저평가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 성장성은 부각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진 않다. 그럼 얘를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누군가 샀느냐 했을 때 메이저는 안 샀다 첫 번째로. 그럼 메이저가 사든 안 사든 메이저가 사서 주가 올라오면 제일 좋지만 메이저가 사든 안 사든 얘를 가져가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의 거래대금 거래량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동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위로 가려면 추세 매매의 기준은 무조건 5MA, 20MA 추세 매매의 기준. 이런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5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을 넘기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에서 넘기고 양봉이면 추세 매매로 볼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은 1조 이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더 컸죠. 그럴 때 메이저들이 땡겨주면 땡큐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펀더멘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삼성 SDI를 저평가라고 봐. LG에너지솔루션을 저평가로 들어가요. 그랬다가는 고점에서 못 나와요. 왜? 어제까지도 사라 그랬어. 오늘도 사라 그랬어. 내일도 사라 그래. 왜 사요? 그랬더니 저평가래. 이게 저평가라기보다 뭐 성장성이 뛰어나고 계속 뭐 이게 뭐 대박이고. 그러면 고점에서 조정받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루 만에 바뀌었나? 우리 같은 케이스는 쇠뇌를 어떻게 시켜드려요? 얘는 저평가 아닙니다. 지금 고평가예요.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메이저가 들어오든 메이저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래 5MA, 20MA가 터지고 추세가 계속 뭐 양봉의 추세에서 간다면 그렇다면 추세 매매로 갈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메이저가 들어오는 모습이면 금상첨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락할 때 기준 보시면 5MA, 20MA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경우 이럴 때한 번뿐이 없어요. 괜찮은가 했더니 결국 꺾이죠. 그럼 꺾이면 나와야 돼. 실패가 돼도 이럴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실패가 돼도 이런 날 5MA, 20MA 터지고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좋은 게 뭐예요? 수급을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급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흐름 속에서 요 정도 움직였다고 들어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잖아요.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는 거는 하루의 거래대금이 일단은 얼마? 1000억씩 터져줘야 거래대금 최소한 20위 안에 들어온다. 얘 거래대금 1000억씩 나와요? 안 나와요. 거래대금 1000억이 나오려면은 300만 주씩 터져야 됩니다. 300만 주 터진 날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럼 변동성 매매 자체는 얘는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야. 야, 내일이면 한번 상한가 한번 나올 수도 있대.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돼. 점상 나오진 않으니까. 300만 주가 터져야 변동성 매매를 볼수 있다. 응? 그리고 3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1000억 이상 터져야 변동성 매매를 볼수 있다. OMA, 20MA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어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루 거래대금이 몇십억짜리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하루 거래대금 몇십억짜리 가져가는 거 이건 반대입니다. 녹화도 잘하시고 최고하셨는데 케빈님이 지금 녹화는 길어져 버렸어. 이거는 내일 올려야 되고 좀 이따 방송 끝나면 동영상을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쨌건 죄송스럽지만은 정리
정리 기준으로 잡고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1조가 넘는 회사가 왜 나쁘겠어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적이라서 굳이 지금 이걸 갖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SDI 솔루스 첨단 소재 네이버 해드렸고 하이브 우리도 이제 엔터주의 기준에서는 그 SM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SM의 이슈와 SM의 또 JYP의 또 YG엔터의 뭐가 있습니까? 이 SM의 경우에 작년 5월 이후에 누적 수급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정체잖아요. 근데 이 정체 속에 수급이 굉장히 재밌는 수급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5월 뭐 하여간에 이때 돼서 누적 기간이 500만 주셨죠. 얘가 238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거나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은 주식수를 알아야 돼. 얘가 2345만 주에서 스톡옵션 행사 물량이 들어오면서 2380만 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500만 주면은 얼마 20% 매집을 했죠. 매집 평균단가 높아요.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 손바뀜에 대한 그 스토리까지 좀 알고 계시면 더더욱 좋죠. 개인들의 물량 뺏긴 거, 기관이 산 걸 봐야죠. 기관이 이제 다 샀으니까 66,500원.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린 여러 요인에서 사실 거래 없으면 빼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서 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만 좀 조절을 하고 거래 터질 때 들어갔다가 거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의 종목이 예를 들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누적 수급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 개선폭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서 요 박스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을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뭐 SM이라든가 이 수급 범위 보셨죠? SM의 수급 20%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카카오의 초강세의 흐름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초강세 끼는 거는 카카오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의 기준은 자회사의 상장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회사의 상장 부분에 대한 그룹 재평가 부분들 또 돈이 들어온 거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같이 움직인 거고 원래 네이버가 대장인데 업황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IPO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뭐 야 진짜 대단한 뭐 성장성을 갖고 있고 대단한 그룹이고 뭐 자회사들이 끝내주고 뭐 자회사도 끝내주는 업체고 뭐 별의별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하고 합종연행으로 서로 우리나라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고 뭐 웹툰도 뭐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뭐 그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성장성에 대한 청사진이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수급도 SM뿐만 아니라 YG 엔터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YG 엔터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지만은 작년 1년 동안 들어온 그리고 YG 엔터는 빠져나간 게 별로 없을걸요. YG YG 엔터가 아니라 JYP 이쪽 빠져나간 게 없죠. SM하고 비슷하게 얘도 어마어마해. 2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이브도 우리도 들어갔었고 엔터주들을 쭉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따지면 뭐 또 수급 논리가 되죠. 또 고점 대비해서 71%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또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전부 통째봐서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얘가 그러면 저평가냐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저평가는 아니다. 그죠?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SM이나 JYP처럼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의 기준에서 흐름을 가져가든가 그것도 아니죠. 이도 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방탄소년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필요 없어. 그것이 결론은 주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메이저들은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준을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를 왜 갖고 있느냐를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실적으로는 따질 수 없고. 그럼 뭐 성장성의 기준을 분명히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뭐 코로나19가 끝났고 뭐 공연을 할수 있고. 아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메이저가. 근데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 그럼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서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개인들이 또 혹은 메이저들끼리 숨바꼼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 좀 똑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뢰도의 싸움인데 그 신뢰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도 없는데 어떤 신뢰가 있겠어요? 거래대금 몇 억짜리가 툭 치고 올라갔다고 해서 신뢰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따라가면은 그건 물량 바지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이브도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어떤 뭐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형성되기가 어렵잖아요. 낙폭과대라고 하기에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저평가 상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이거 뭐 변동 끝내줄 겁니다 라고 하려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 최소 1단위로 1000억 이상씩. 개별적인 부분에서 온다면 500억 이상이 터지든 300억 이상이 터지든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거래대가 터져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기준 잡기 어렵다. 그러면 단순해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보. 지금 못 넘기고 있죠. 넘길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뭐 밑도 끝도 없이 깨져 있는데 들고 계시는 상황이 돼 있고 네이버도 밑도 끝도 없이 깨져 있는데 들고 계신 상황이 돼 있고 솔루스 첨단 수지도 밑도 끝도 없는데 분명히 그런데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를 갖고 계신 거는 방송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경제TV 쪽에 아마 한국경제TV 쪽 방송을 보시고 아마 이종목군들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방송 보고 사셨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규모시라면 제가 볼 땐 자산 규모가 있으셔. SDI, 네이버, 하이브,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사신다는 건 자산 규모가 있으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높은 가격에 사셨다는 것도 자산 규모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적으신 분들은 가벼운 종목 위주로 많이 보시게 돼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도 사셨다는 거는 자산 규모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SDI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땡큐인데, 그죠? 최근 들어서 SDI 기준이. 응?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종목 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종목만 보고, 아, 긍정적이다 했는데, 나머지 보니까 다 박살이잖아요, 솔직히. 와, 우리 선생님은 대형주, 우량주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건 뭐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놓은 거 혹은 보도자료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분석한 거 있냐 뻥치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고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종목은 박살나 있죠. 그럼 왜 제가 저 고점에서 안 팔아줬을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빠졌는데 왜 안 팔아줬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 논리로 첫 번째로는 펀드멘털이 안 돼 사실은. 거품이 많았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많았어요. 그럼 솔루스 첨단 소재 저 고점에서 수급이 저렇게 꼬이면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이 9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꼬이면 무조건.